일단 우리 배우분들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제목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우 씨,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제목 처음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어땠어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강렬했던 것 같아요. 보통 배우분들이 일단 딱그이 책을 받았을 때 처음 보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 그쵸. 다음에 뭐 연출자, 뭐 그리고 제작사, 그리고 뭐 투자 배급사 아, 투자 배급사도 됩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아니,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이런 내용일까? 혼자 막 상상하게 되죠. 예. 돈을 잘못 건드려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인가? 궁금해 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 어떤 이 압축적인 함축적인 이 내용이 어떻게 어떤 에피소드를 만나서 이렇게 풀어질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으로 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인데 김대명 씨는 어땠어요? 일단 그 대본을 저는 항상 이게 책을 프린트해서 보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프린트된 대본을 이렇게 이름 타이틀이 딱 박혀 있는 걸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던 기억이 나요. 이게 함부로 이 책에 손을 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네. 더러운 돈에 뿐만이 아니라 책에도. 네, 이 대본에 잘못 손댄 손을 댔다가는 크게 대의던가 크게 흥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크게 마음 먹고 책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마음 먹고 봐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제 막 떠오르네. 박병신 어떠셨어요? 제목 딱 듣고. 우선 배우들이 이제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어보는 게 제목이 뭐야? 우선 물어보는 게 제목이 뭐야? 그 그쵸. 다음에 배우 다른 분들은 누가 누가 해? 나와? 뭐 감독님 누구셔? 뭐 이러는데 제목이 뭐야?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제목이 그렇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보통은 작품을 받으면 제목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유추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작품들은 제목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는데 읽다 보면 아 굳이 이 제목을 써도 될까? 제목은 좀 다른데? 제목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느껴지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강렬했는데 과연 이 제목에 맞는 시나리오와 대본이나 그게 나왔을까라고 읽어봤을 때는 너무나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목을 되게 직설적으로 잘 지었구나. 이게 왜냐면 제목이란 게또 멋을 부릴 수도 있고 그쵸. 좀더막 영어로 지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게 제목이 제가 들어보지 못한 제목 영화의 제목이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에 따라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이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